네,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가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용 회장의 3선 연임 승인 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몇 시간 전에 관련한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대한체육회 공정위가 이기용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달인가요? 지난달에 그 관련 방송에서 대한체육회 이기응 회장과 축구협회 정봉규 회장의 그 연임 도전을 위한 그 출마 자체는 막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와 그 다음에 또 국회, 정치권이 그렇게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적지 않은 스포츠 팬들이 또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그 연임 도전 그 자체는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예상한 대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체육회 안팎에서 이기응 회장의 3선 연임 도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왔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대한체육회 노조가 스포츠 공정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그곳에서 이렇게 지금 사진 영상처럼 플랜카드를 또 들고 현수막을 펼치고 대한체육회 노조가 이기용 회장의 연임 승인 심사 통과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통과시키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그 시위를 벌였는데요. 그다음에 또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치권과 정부가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기용 회장이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연임 승인 심사 신청을 했고 오늘 통과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이죠. 주말에 그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이 대한체육회 이기응 회장에 대한 이런 비위 첩보에 따라서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죠. 지인의 딸을 부당하게 채용하는데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그 이외에 또, 횡령 또는 배임에 또 혐의가 있는 그런 또 비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이 수사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거해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기용 회장이 3선 연임 도전 의지를 꺾지 않고 이렇게 초강수, 그러니까 이기용 회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초강수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서 또 한번 알아본 바에 의하면 또 이기용 회장이 지금 겉으로는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 또 부담이 많잖아요. 부담이 많은데 특히 국무총리실까지 저렇게 나서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수사 의뢰 사실 뭐 수사 의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형사 고발이죠. 고발인데 그렇게 한 것은 결국은 용산의 의지가 거기에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기흥 회장 입장에서는 그런 용산의 정말 의중, 속내가 무엇인지를 또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용산에게 자신의 출마를 좀 출마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그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보면 이제 접촉, 어떻게 연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안 되는 모양인데 아무튼 지금 이기영 회장이 이렇게 지금 도전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할 것은 이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연임 승인 심사를 통과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삼선 연임에 성공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관문이죠. 이기영 회장 입장에서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근데 일단 그 첫 번째 관문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는 향후에 그런 절차와 관련해서 어떠한 그런 쟁점, 이슈가 있는지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화이트보드를 준비를 하면서 판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그 절차가 이제 첫 번째가 연임, 예, 연임 승인 심사, 심사 단계가 있었고 이제 여기 이제 통과를 했죠.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는 이제 입후보가 되겠죠. 회장 선거에 이제 입후보 할 것입니다. 계속 이제 계속 도전하기로 결심을 했고 이제 한다고 한다면 이제 회장 선거에 입후보가 되겠죠. 그리고 입후보를 하고 그럼 이제 선거를 치르겠죠.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지금 몇몇 후보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들과 한번 이제 선거를 치르겠죠. 그래서 선거에서 이제 당선이 돼야 되겠죠. 당선. 그래서 당선이 되면 이제 다시 회장에 취임을 합니다. 회장으로 취임을 하겠죠. 그런데 이 각각의 단계에서 참 이기영 회장으로서는 어려운 난관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수사 의뢰,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이 수사 의뢰를 했단 말이죠. 뭐 이거 실질은 뭐 형사 고발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겠죠. 그리고 그 수사에 따라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예, 검찰을 통해서 이제 공소제기 기소가 되겠죠. 기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고 만약에 정말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일단 시간상으로는 과연 선거일 전까지 이 수사 결과가 나오겠느냐? 선거일까지 수사 결과가 나오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일정상으로는 시간상으로는 쉽지는 않다. 정말 경찰과 검찰이 진짜 열심히 일을 해서 저거 한다면 모를까. 선거일 전까지는 수사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따른 사법 처분이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입후보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입후보 하는 데서 문제는 없다. 다만 여기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만약에 문체부가 이제 자격 정지를 요구할 텐데, 그러니까 자격 정지 이상의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할 텐데요. 이 자격 정지가 만약에 선거일 이전에 자격 정지 결정이 내려지고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설사 입후보 했다 하더라도 자격정지가 확정되는 때로부터 바로 결격, 그러니까 입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더 이상 이제 선거에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이슈가 있는데, 그런데 과연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선거일까 전까지 자격정지 제재를 내릴 수 있을까? 이것도 참 미지수입니다. 예, 퀘스천 마크입니다. 다음 이제 그러면 과연 당선이 되겠느냐? 요거는 세모. 왜냐하면
지금 경쟁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만만치 않습니다. 그 블랙 야크의 강회장 그분도 나온다고 하죠. 그다음에 또 체육 학계에 또그 이름이 알려 있는 또 강시룩 단국대 명예 교수 이제 출마 의사를 또 밝혔고, 그다음에 또 유승민 그전 의원도 IOC 의원도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유승민 의원은 지금 들리는 소식으로 의하면 이 문체부가 밀어주는,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들리는 소문엔 그렇습니다. 들리는 소문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기용 회장이 당선이 되겠느냐, 이거는 이제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직세,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조직력 측면에서는 사실 이기응 회장이 가장 앞선 것은 사실입니다. 예,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인 것만은 사실인데요. 그럼 또 이후의 상황이 또 어떨지, 이러한 수사 의뢰 그리고 또 수사와 관련된 그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또이 당선 가능성이 또 거기에 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사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마지막 남은 것이 뭐냐면, 이 회장에 취임되려면 문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승인이 있어야 돼요. 문체부 장관의 취임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그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회장에 취임하려면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안 해주면 이기용 회장은 취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인천 문체부 장관이 승인하지 않겠다고 계속 얘기해 왔죠. 특히 이번에 이러한 범죄 혐의, 채용 비리, 업무 방해라든가 그다음에 이러한 업무상 배임, 이러한 혐의로 수사 의뢰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또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설사 이기용 회장이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승인을 거부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거의 99.9999%, 99.999,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거부할 것이다, 그것이 확실시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기용 회장 입장에서는 이 승인을 하지 않 아, 승인을 얻지 못하면 회장이 취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기응 회장 입장에서는 이 승인 거부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소송. 그러나 과연 이 행정소송에서 과연 이기응 회장이 승소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판단을 유보를 합니다. 그럼 또 어떻게, 어떤, 그것은 나중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 수사 결과 어느 정도의 그런 범죄 혐의가 밝혀지고 그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수 있는지, 예. 거기에 따라서 이 행정소송 이것도 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기용 회장이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안 했구나. 아유. 이기용 회장이 이 오늘 그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연임 승인 심사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과연 앞으로의 어떤 상황 변화 또는 그 전개에 따라서는 회장 취임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